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심리적 소외감을 겪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것처럼 친밀해진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43살 신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11명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6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과 친근감을 쌓은 뒤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성폭력, 성폭행까지 범행의 강도를 점차 높였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피해 학생들의 후견인을 자처한 뒤 수십 회에 걸쳐 성폭력을 휘둘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장인 심 씨에게 여학생들을 소개해주고 용돈을 받아갔던 17살 A군에게도 최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준다고 회유하거나 이른바 일진을 불러서 폭행할 것처럼 협박한 뒤 심 씨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씨 범죄는 사춘기 급격한 심리 변화를 겪는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으로 해석됩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성인들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심리적 결핍을 겪는 청소년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